우리가 뭐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토요일마다 점심을 무료 급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조그맣게 시작했죠. 옛날에는 저기 장애 복지관에서 천막에 서 있다가 거기서 한 1년 하고 있는 게 이제 2년 됐어요. 부모님 드리는 거라 뭐 그런 걸 생각하죠. 초창기 때는 좀 이제 자금 때문에 어려웠다가 시아공단 분들이 몇 분이 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하고 또 우리도 이제 자발적으로 내고 또 우리는 음식 안 남겨진 거 보면 맛있게 드셨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또 찾아오시는 거 보면 맛없으면 안 오시니까 10년 동안 뭐 배탈 한 번 난 적이 없으니까 계속 좋은 재료로 해갖고 이렇게 맛있게 국수를 잘해주셔서 잘 먹어요. 그래서 안 빠지고 국수 먹을 욕심으로 자주 와요. 시간에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 많으세요. 한결같이 주마다 더우나 추우나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네, 이웃끼리 서로 더불어서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즐겁게 생각합니다.